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속초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속초시 보건소에 따르면 속초의료원 31병동 퇴원자와 가족이 확진됐고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들이 감염됐습니다. 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강원 북부교도소로 이감된 재소자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해에서도 병원 관련자들과 자가격리자 등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강릉에서는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강릉시가 해맞이객 유입을 막기 위해 해수욕장을 폐쇄하고 찜질방은 영업을 임시 중단시켰습니다. 또 내일 오후 3시까지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한편 오늘 해변 일대는 관광객과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 한산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 강릉 경포해변. 예년 같으면 백사장의 겨울바다를 보러 온 관광객들이 제법 있었는데 올해는 텅 빈 모습입니다. 진입로에는 통제선이 설치됐고 통제 요원들이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집 안에서 안전하게 해돋이를 맞아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내일 아침까지는 교대로 계속적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관광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이 줄면서 해변 상가도 썰렁한 모습입니다. 식당과 횟집 곳곳은 자리가 비어있고 손님들의 발길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별 방역의 일환으로 강릉시가 오늘 오후 3시부터 24시간 동안 식당 안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은 현장을 돌며 하루만이라도 해맞이 관광객 유입을 막는 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같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많이 좀 동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식점 업주들은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대목 특수를 놓치는 것에 아쉬움과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방역적인 것들 어디 나라 마찬가지죠. 없는 집에 세금에 대해 한 팁씩 받아서 뭐 전기값으로 달라 그러는데 그 자체를 막아버렸으니까. 한편 해맞이 명소의 출입을 차단한 동해안 시군들은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새해 첫 일출 광경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시간이 유독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요. 시민들은 2020년 한 해를 어떻게 보냈고 또 새해 소망은 무엇인지 김상훈 기자가 직접 찾아가 들어봤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겨울방학을 맞을 교실은 여전히 텅 비었습니다. 이제는 방송 장비가 익숙해진 선생님만이 교실을 지킵니다. 학생들은 집에 머물며 원격 수업을 받다가 그대로 방학을 맞이해야 합니다. 한창 뛰어놀 나이지만 놀러 나가지도 못합니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서연이도 이렇게 끝나버린 1학년이 아쉽기만 합니다. 중학교 생활을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원격 수업하니까 중학교를 이렇게 다 즐기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긴 해요. 4년째 춘천에서 택배 일을 하고 있는 황명철 씨. 점심시간인데도 코로나19로 늘어난 택배에 뛰어다니기 바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물량도 버거운데 일을 하다 혹여나 바이러스를 옮길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사람들하고 대면도 많이 하게 되고 이곳저곳 많이 다니다 보니까 뭐 약간 주변에 좀 따가운 시선들이 있었죠. 저 사람들이 괜히 옮기진 않을까 하는 뭐 그런 편견도 있었고요. 코로나19가 시작된 후로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강원도청 감염병관리과 사무실. 환자가 매일 4시간 발생하다 보니 역학조사에 병상 배정까지 하느라 야근은 기본에 주말도 없습니다. 11월 초부터는 단 하루도 쉬질 못했습니다. 한 달 추가 근무 시간은 200시간가량. 매일같이 스스로의 한계를 몸소 체감한 2020년이었습니다. 힘든 상황이 이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요. 그래서 조금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이게 환자가 좀 줄어들어야 저희도 이제 좀 뭔가 좀 이렇게 안정이 될 텐데. 새밑 한파가 절정이지만 추위에 떨며 환자를 맞는 의료진들도 있습니다. 벌써 10달째 운영되고 있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밀려드는 의심 환자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의료 인력 부족으로 선별진료소에 투입된 치위생사 이은혜 씨. 이 씨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손꼽던 결혼도 미뤘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결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힘들었던 시간을 돌아보니 하는 일은 달라도
새해 소망은 모두가 같았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되찾는 겁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빨리 학교에 나가고 싶어. 코로나 빨리 종식되는 게 좀 첫 번째 원하는 거죠. 제 이제 일상을 다시 찾으려 그러면.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MBC 강원영동이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한방에 있던 투숙객 7명 가운데 두 차례에 걸친 폭발음이 지역인 강원도까지 끌렸다. 강릉에서 밤사이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환자와 접촉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하면서 강원도도 비상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강풍이 불면서 불길은 삽시간에 번져갔습니다. 진화대원들은 뛰어다니면서 불길을 잡아보려 안간힘을 씁니다. 올해 5월에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 7월에는 높은 곳에서 추락사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국보 제332호로 승격한 수만호타. 잘 다듬은 돌을 벽돌처럼 쌓은 7층 모전 석탑이. 강릉 향교는 고려시대에 가장 먼저 건립된 교육기관으로. 운항을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국제 바닷길이 끊긴 상황입니다. 강원도 양양군의 심판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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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가 강릉 남부권에 대규모 리조트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영풍문고와 투자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체결 이후 업체 측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옥계면 금진온천 휴양지구입니다. 강릉시는 올림픽 특구지역인 이곳에 대규모 리조트를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해 3월 주식회사 영풍문고와 투자협약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영풍문고 측은 2025년까지 260만 제곱미터 부지에 약 2조 원을 투자해 자연 친화형 리조트를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또 골프장, 온천, 쇼핑몰 등 부대시설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영풍문고는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사업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구 지정이 되고 토지 수용이 되고 어떤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또 개발 범인을 따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그 그룹이나 또는 제 그 3회. 하지만 이후 1년 반이 넘게 사업 진척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영풍문고는 특수 목적 법인인 SPC 설립이 장기간 소요되는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업 구상이 늦어지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 의회 등 일부에서는 영풍문고 관계사인 주식회사 영풍이 강릉시 옥계면에 비철금속 특화산업단지를
다시 추진하려는 계획의 일환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후에 상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자인 포스코가 지금 공장을 철거하려는 입장을 발표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식회사 영풍이 공장을 인수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 강릉시는 금진온천 리조트 건설과 옥계 비철금속 특화산업단지의 재추진 여부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고 사업 예정지에 포함된 사격장 등 군 시설물 이전 협의도 내년 초 국방부와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 추진이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 사업자 변경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영풍이 계속해서 원론적인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주도적으로 하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의향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은 다른 대기업들을 강릉시의 올림픽 특구 개발이 강릉 남북권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사업이 지지부진하며 표류할지 강릉시의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강릉시 초당동 권예준 권하람 어린이 10만 원, 양양군 양양읍 송이산 강원농원 이인택님 20만 원, 강릉시 구정면 덕현리 부녀회 및 주민 일동 30만 원, 속초시 조병환님 10만 원, 강릉시 무에타이 협회 42만 원, 속초시 이병열 세무사 사무소 직원 일동 50만 원, 기아자동차 신강릉 지점 최종열 부장 175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릉시가 미분양 관리 지역에 두 달째 지정되고 속초시는 해제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오늘 제52차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7곳을 선정한 가운데 강릉시는 미분양 해소가 더뎌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속초시는 모니터링 기간인 2개월이 끝나 관리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 보증 예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신년사를 통해 새해는 코로나19를 퇴치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강원도 방역 역량을 넘어서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새해에는 도민 중심의 지역 방역 체계를 만들어 코로나19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온라인 경제를 비롯한 경영 체제의 변화를 시도해 새로운 경제 활로를 여는 일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심화된 올해 강원도 내 소비자 물가는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12월 소비자 물가를 보면 생활물가지수는 변동이 없었지만 신선채소지수는 1년 전에 비해 8.8% 급등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 가운데 돼지고기가 16%, 사과가 31.6% 오른 반면 전기와 수도가스는 2.5% 내렸습니다. 생활물가 지수에서도 식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상승했습니다. 2020년 마지막 날인 오늘 도내 각 기관에서는 비대면으로 종무식을 치렀습니다. 강원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방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 따라 최문순 지사와 직원들의 송년 인사와 공연으로 사전 제작된 종무식 영상을 각 부선의 TV로 상영했습니다. 강릉시 등 대부분 시군은 올해 종무식을 아예 치르지 않았고 일부 시군은 청내 방송을 통해 올해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동해시 북평 민속 5일장 임시휴장이 내년 초에도 이어집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휴장했던 북평 민속 5일장이 새해인 다음 달 3일과 8일에도 임시 휴장할 예정입니다. 북평 민속 5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에만 석 달가량 휴장했는데 내년 재개장 여부는 향후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평화통일교육체험장인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를 내년 4월 개장합니다.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는 제진역과 동해선 철도 남북 출입사무소를 활용해 출경 절차를 거쳐 열차에 탑승하고
열차 안에서 북한 가상 여행 프로그램을 체험한 뒤 다시 입경 절차를 거쳐 돌아오는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통일부 코레일과 협약을 맺고 기관차 한 량과 객차 다섯 량을 제진역에 설치했으며 고성군과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강릉시가 상습 침수 지역인 포남 지구의 재해 복구 사업을 내년에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내년 1월 4일부터 임당 사거리에서 강릉대교를 잇는 360m 구간과 안국주유소에서 강릉경찰서, 포남대교까지 이어지는 917m 구간에 대형 하수관로를 신설하는 공사를 시행합니다. 강릉시는 하수관로가 신설되면 빗물이 분산 방류돼 침수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